나눠보겠습니다. 솥대라고 하는 것은 마을 입구에 장승과 함께 한 세트로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솥대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앉힌 신앙 대상물을 말합니다. 대개 이 솥대라고 하는 명칭은 학술적인 명칭이고요. 마을에서는 솥대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리, 짐대, 돛대, 기러기대, 화짓대, 뭐 화주대, 배선대, 뭐 별선대, 서주대, 뭐 솔대, 거리대, 뭐 수살대, 선왕대, 뭐 이런 단간지조, 이런 명칭으로 마을에서는 불려지게 되죠. 이런 솥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 있는 대잖아요. 서사 있는 대. 즉 입간민속으로서 항구적인 그런 신간으로서의 마을 신앙 대상물인데요. 장승이나 돌탑 등과 함께 마을의 안과 밖을 경계에 지어주는 문지방의 역할을 하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솥대의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긴 장대와 장대 위에 올려앉아 있는 새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장대는 뭐 나무를 세워놓는 것이고요. 그 위에 올려앉아 있는 새는 어떤 종류의 새들이 올라갈까요? 이런 새들로서는 오리라든지 기러기, 까마귀, 갈매기, 따오기, 뭐 까치 등이 올라가는데요. 가장 많이 올려지고 있는 이런 새는 오리와 기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남쪽 지방에서는 까마귀가 오리 또는 기러기 대신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왜 오리가 이 솥대의 새로서 많이 올려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철새이면서 또는 물새인 거죠. 즉 종교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을 오고 가는, 즉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날아갔다 날아가는 주기성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인간 세계와 신령 세계를 오가는 하나의 신조, 즉 신의 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이런 오리는 북쪽에서 왔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철새이다 보니, 즉 비를 몰고 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 고대인들은 우순풍조, 즉 비를 가져다 줌으로써 풍년을 대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3층 우주관으로 보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지하세계 등 3계를 넘나드는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의 사례들은 시베리아 샤만들의 의상을 보면 오리 모습의 의상을 입고서 구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새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산성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진 듯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리가 그만큼 알을 많이 낳는다는 얘기인데요. 연간 오리는 약 300개에서 36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약 10개 정도를 낳는다고 합니다. 다갈리의 경우에는 1년에 약 220개 정도를 낳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오리 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에 있어서도 닭보다 훨씬 그 무겁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리는 다산성이라는 의미 속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알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성, 잠재력, 생명의 신비, 생식의 근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특히 남성은 정력을 강화시킨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곡물의 풍성함과 함께 자손과 가족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를 이 솥대에 있는 오리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를 앉히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 장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우주의 중심, 즉 코스믹트리, 우주나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장대 자체가 가지는 그러한 신성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대에는 통보거라든지 실탈에 헝겊 또는 왼새끼를 꽈서 올린다든지 또는 먹으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것은 수신인 용의 그런 승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농업용수로서의
그런 비인 그런 그 수신으로서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솥대를 만들 때는 어떤 재료를 선정할까요? 제가 장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승이라고 하는 것이 소나무와 밤나무를 주로 쓰듯이 이 솥대도 소나무를 많이 씁니다. 즉 오랫동안 신성하게 길러서 일정한 의식을 거친 후에 그 산신에게 제를 올린 다음에 벌목을 하고 특히 방위 등 풍수에 의해서 나무를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산신에게 술 한 잔을 부고 솥대를 만들 나무를 배우게 되죠. 그럼 이런 솥대가 가지는 신성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성역의 잡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나무의 어떤 불별성, 불멸성, 즉 재생의 의미가 바로 이런 솥대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솥대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살펴보면요. 청동기 시대 때라고 보는데요. 그 이전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농경문 청동기의 한 면에 보면 솥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긴 장대에 북과 방울을 매달았다고 하는 삼국지 의지 동이전에 삼한 소도회라고 하는 이런 기록에서도 솥대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솥대 신앙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몽골이나 만주, 시베리아 일본 등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솥대의 기능은 어떤 기능들을 할까요? 마을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재앙을 방지해주고요. 그 수신으로서의 농업용수를 제공해주고요. 물새로서의 화재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들 지명에 보면 매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명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산 꼭대기에 매가 앉을 정도로만 홍수가 났다라고 해서 홍수 방지 및 생존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솥대 구조 체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아시아 샤머니즘의 문화권 속에서 우주나무, 즉 코스믹 트리와 물새가 결합되어진 이런 종교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솥대제라는 말은 들어보시나요? 솥대제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솥대는 마을 동제가 이루어질 때, 즉 정월초나 또는 10월 초에 마을 동제가 이루어질 때 장승제와 함께 또는 거리제와 함께 이 솥대제는 진행이 되고요. 그럼 이런 솥대를 세우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승과 돌탑과 마찬가지로 마을 안녕과 수호, 풍농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돌탑에서도 행주형 지세, 즉 배터 형국에 돌탑을 세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행주형 지세에 이 솥대를 세움으로써 이 솥대가 돛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마을 앞에 화산이 있을 경우에 불이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화재막이 솥대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화재막이 솥대를 세울 때는 솥대 오리의 주둥이에 그 오재미를 매달아서 그런 물을 적셔서 불을 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물새이기 때문에 이런 화재막이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옛날에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면 선산이나 그 과거 급제한 사람의 집에다가 이 솥대를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지명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남아 있지만 실제 현재 남아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솥대들은 대개 솥대 단독 또는 장승이나 선돌, 돌탑, 돌무더기, 당수나무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솥대는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마을 입구에 세우고 화재막이 솥대로서는 마을의 허한 곳에 세우고 행주형 솥대인 경우에는 돛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마을 중앙에 세우고 과거 급제형 솥대인 경우에는 급제자의 문이나 앞 선산 등에 세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솥대 신앙은 마을 보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로서의 기능을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다는 데에 가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솥대 신앙은 오늘날 독립적인 신앙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좀 희미해져 가고 있는 반면에 장승이라든지 돌탑 같은 다른 신앙 대상들과 함께 그 모셔짐으로써 그런 하나의 복합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마을 보호신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솥대 신앙은 아직도
전국 각지 마을에서 솥대가 만들어지고 장승과 함께 장승제가 거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솥대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을을 지나다니시면서 장승 옆에 서 있는 또는 당수나무 옆에 서 있는 솥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솥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